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잠깐 또 다뤄야 되겠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구원의 확신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적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가? 구원을 확신하는 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신하겠죠. 확신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건 아니겠죠.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확신을 주는 거죠.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확신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확신이 흔들리면 이거 큰일 나는데, 그건 구원 못 받는데,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자꾸 막 강요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구원 확신을 막 세뇌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라고 이런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구원을 확신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상당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주로 어디서 찾죠? 믿음에서 찾질 않죠. 어디서 찾죠 주로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거 행위에서 구원을 찾는 거잖아요. 나 영적 기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1800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 돌아가셨지. 그죠? 뭐 1900 몇십 몇 년 그렇지 2012년에 그때 누구를 만나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찾으면 안 되죠. 우리의 행위에서 찾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항상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에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죠. 그거는 강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어지면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구원의 확신을 내가 영적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죠. 그렇게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줬던 때가 있었어요. 천주교에서 면죄부.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미신이죠. 근데 오늘날 면죄부하고 비슷한 게 또 하나 생겼죠. 영적기도. 영적기도는 요즘에 나온 면죄부예요. 면죄부는 돈 주고 사기라도 하지. 근데 영적기도는 어때요? 공짜로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얻지만 이 행위 구원을 자꾸 영적기도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천주교식의 접근이다. 이걸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확신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 마치 이거와 똑같죠. 어떤 학생이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굉장히 잘 치렀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되게 잘 치렀어요. 그럼 이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확신을 갖겠죠. 그렇죠? 근데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시험을 잘 치렀기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요. 근데 합격할 걸 확신했다고 해서 합격을 하나요? 아니죠.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도 개떡같이 치렀는데 나는 그래도 확신 있어. 확신 있으니까는 틀림없이 합격하겠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합격을 좌우하는 건 학생이 얼마나 확신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시험을 잘 치렀고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에 맞췄느냐 가지고서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니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확신을 낳는 것이지 확신이 구원을 낳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신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나 구원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 확신하더라도 확증이 없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자기가 확증할 수 없다면 그건 확신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